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종합주가가 너무 멋있었죠. 예, 제가 241선 돌파 강력하게 배팅 들어가라는데, 이날 금요일이, 지난주 금요일 멋있었죠. 금요일이 배팅 들어가기 좋은 날이었어요. 오늘은 또 강하게,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쌍두마차가, 아유,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 직전까지 가 있고요. 하이닉스 신고가 났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답답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엄청났을까요? 아,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추천 안 하죠. 오늘 깜짝 제가 강의를 한번 멋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주식을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간간 그거 설명을 할게요. 또 괜히 또 이거 때문에 여러분이 또이또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끊임없이 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 바이블이 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투자자들이 헤매는데요. 삼성전자를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백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제가 1985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예? 10월 말부터 2019년 무려 어제까지, 금요일까지가 11월 2일이죠, 2019년. 그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자, 35년인 거죠? 예, 35년, 거의 34년이네요. 그럼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요. 대충 35년을 계산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럼 가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85년에 주가가 65원입니다. 50보에 액분을 했기 때문에 50배를 곱하게 되면, 예, 정확히 3,250원입니다.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지금 65원이니까 대충 글씨가 좀 65원 곱하기, 예, 곱하기 50배니까 얼마나냐면 3,250원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부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 51,200원이었습니다. 곱하기 얼마죠? 예, 50배로 하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아이고, 256만 원이, 예, 2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 보니까 몇 배가 올라갔냐면, 삼성전자가 35년 동안 787배가 나갔습니다. 평균을, 예, 35를 나누니까 연평균 맞나요? 자, 그럼 얼마나 갔나 뭐. 757 나누기 35. 757이 아니라, 어이 죄송합니다. 787 나누기 35년이니까 연평균 22배가 왔네요. 22배. 자, 그러면 만약에 85년에 주식을, 삼성전자를 사서
매수해서 지금까지까지 그죠? 보유했다면 얼마냐면 78억 바로 7천만 원입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자 그래서 미국의 그 펀드 매니저를 따라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내가 통장이 두 개 있었는데 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V 트러시 복사가 안 되나요? 죄송한데. 자,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와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거래하진 않은 통장을 봤더니 주식을 30년 후에 지나 보니까 153억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똑같이 35년을 들고 갔으면 자그마치 천만 원만 투자했어도 얼마냐? 무려 78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부자가 너무 쉽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35년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투자자들한테 해드린 말씀이 뭐냐면 좋은 주식을 사서 잘 들고 가면 은행에다 저축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을 가야 된다. 혹자는 주식을 사면 만 원짜리가 백만 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지수를 만약에 인덱스 펀드를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를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38배 나갔습니다. 38배요. 1년 38%씩 수익을 내주는 그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갈 사람이 있나?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죠. 연세대 교수 역시도 43년을 들고 와서 부자가 됐고요. 또 동국제약 임원이 주식을 사서 가족 28명이 모두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 또 하나 또 누구죠? 예. 한국은행 직원이 30년 동안, 그쵸? 어떻게 했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큰 수익이 나면 30%를 팔고, 다시 떨어지면 그것을 되사는, 그렇게 수십 년을 끌고 왔는데, 천억 자산이 됐죠?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제 조카도 아들 녀석도 친척도 동생도 전부 주식 사서 그냥 모아가라고 합니다. 팔지를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부터는 저는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끊임없이 해왔지만 투자자들이 그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걸 오늘 팁으로 주면서 극소수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부자가 된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은 그랬습니다. 예, 코스피가 신고가를 내고 미국 역시 고용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다시 1차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를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해외 현재를 보니까 모두 다 신고가죠. 다우지수, 나스닥, S&P 지수, 반도체 지수.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IT가 나간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가면 IT가 간다. 저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지만 없는 사람은 사지 말고 누구를 사라? 원익 IPS를 사라. 오늘도 급히 나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쬐끔 올라가는 동안 얘는 엄청나게 나가서 지금 대충 수익률이 2019년 바닥을 찍고 나가는데 수익률이 지금 100%가 넘었죠. 우리 유리원들은 지금 얼마 나갔을까요? 예. 102%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2% 나갈까요? 과연 IT 종목의 바닥이 삼성전자를 제가 바닥을 갔을 때 대충 지금 얼마일까요? 예. 39% 나갔나요? 자, 여러분은 아직도 주가 변동성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을 아직도 어렵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이 투자자들이 단타를 치고 트레이더를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좋은 주식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건 뭐죠?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꾸준히 사서 모은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자가 돼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걸 믿어주고 따라갈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 기억해야 된다. 오늘도 잘라먹어서 짜릿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유련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르지 말지요. 왜 잘랐나요? 예, 바로 뭐였나요? 필룩스였나요? 몇 프로 잘라먹으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아직 자를 때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유 전무관이 짜릿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상을 가버렸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IT가 가면서 SKC도 그죠? 뭐 만드는 회사죠? 예, 폴리이미드 만드는 회사. 역시 신고가로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T 얘만 가나요? 오늘은 원익 IPS 갖고 다른 종목은 조금 쉰 편인데 이렇게 가는 놈은 열심히 간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 너무 멋있죠? 여러분은 저희가 예, 신세계 인터도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었는데 아유, 멋있게 나가죠? 제가 분명히 언제 가르쳐줬나요? 예, 목요일, 아, 토요일 날 저녁 유튜브 방송하면서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뭐 카카오도 더 나갔지만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갈 건지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유, 전문가님 너무 커졌습니다. 그죠? 너무 커졌습니다. 뭘 들고 가야 되나요? 여기저기 또 중소형주가 급등을 난리쳤습니다. 오늘도. 그죠?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이구, 그렇게 미워하는 바이오가, 젠백스가 연일 급등하고 신고가를 했습니다.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사지를 못해서 이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서 헤매고 있냐? 부실 종목 상한가에 여러분이 목매고 있다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예, 그래서 삼성전자 수익률을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형주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실적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제가 삼성전자의 오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수익률 말도 안 돼. 정말 그때 당시에 22배, 1년에 220%씩 얼마요? 787배가 간다. 이야, 생각만 해도 뭐죠?
소름이 돋죠. 이것을 진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부자가 돼 있다는 걸, 부자 되는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라. 정말 부자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잊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두렵고 떨리는 것 같지만 제가 시장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온통 시장이 못 갈 거라고, 경제가 나빠서, 어째가 뭐가 나빠서 그래서 다 떨어진다 그럴 때 템플턴은 간다. 자, 이제 배팅 들어가라. 또 배팅 조심해라. 배팅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참 멋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박스를 또 돌파했습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두려워서, 시장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 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부자 되기 쉽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엑스원에 왔을 때 처음 추천했던 종목이 PNT입니다. 이게 2017년 제가 8월 달에 오픈했는데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추천 나갔는데 지금까지, 그죠? 수익 못 났다고요? 이제부터 나가는데요. 그죠? 이제부터 전고점 돌파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담으면 안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 나가는 걸 보면서 이해가 가죠. 전문가님, 제가 자녀한테 6천만 원치 사줬거든요. 그러면 10천만 원은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 나오면 내지요. 뭐 내가 자식한테 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대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주식을 사서 자녀한테 저축을 해주라. 자녀에게 저축을 해주면 자녀도 부자 되고 여러분도 부자가 됩니다. 상속세 뭐 걱정되고 물려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걱정되더랑, 10년에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적은 돈으로 계속 사주면 되잖아요. 자녀 이름으로. 그래서 만약 천만 원을 담았으면 진짜 10년 후에 몇 억이 갈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서 그렇게 가면 자녀가 돈 걱정 안 할 수 있는 일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주식밖에 없다. 적은 돈으로. 은행 가서 저축하는 게 가장 바보고요. 그죠? 좋은 주식을 저축했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간다면 틀림없이 자녀를 부자 만들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만 부자 되실 겁니까? 자녀도 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예,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후 보장도 돼야 되고요.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IT가 가면서 또 다른 종목들 다 끌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컨디션이 좀 저거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들고 가는 방법,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든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저는 8년 동안 연구한 게 그것뿐이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면 혹자처럼, 뭐라 그러죠? 만 원이 100만 원 가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리스크를 거는데, 그 리스크는 장기로 가면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셔서 템플턴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주식을 믿고 여러분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서 모두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라서 좋아요와 구독, 또 여러분이 광고가 나오면 한 번씩은 여유를 두고 들어주는 여유를 하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수익이 그런 것 때문에 많아진다면 저는 절대로 그냥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벤트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투자로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